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좋은 날씨, 8월 2일 날 월요일 휴일, 그 시빅 데이죠.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캐나다 고등학교 한국에서, 어학연수 한국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많은 준비를 마치시고 캐나다로 바로 입국하셔서 정착하시고 이제 취업하시고 그렇게 이제 아주 이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정착을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학연수를 끊어서 이제 조건부 입학으로 오셔가지고 어학연수 마치시고 본과로 입학하시고 그런 분들도 이제 루틴한 그런 케이스지만 한국에서 이제 뭐 어학을 다 마치시고 바로 본과로 오신다든지 아니면 가족하고 다 같이 와서 이제 일도 하시면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공부 가르치면서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계시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 과정을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리밍턴 정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리밍턴은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디트로이트 공항에서 한 1시간 한 20-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윈저하고는 한 45분 거리에 있고요. 공항은 주로 이제 디트로이트 공항이나 시카고 공항으로 이용을 합니다. 시카고 공항을 이용하게 되면 시카고에서 리밍턴까지는 한 5시간 반 정도의 운전 거리인데 토론토도 여기서 4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비행기표가 아주 쌉니다. 그래서 에어 캐나다라든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뭐 괜찮게 나오면 800불대에도 미화 800불대에도 이제 구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10월 달에 이제 한국으로 가고 한국에서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략 640에서 650불짜리 그 비행기도 이제 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에서 오시는 것보다 이제 미국 국경이 열린다면은 미국 쪽에서 이제 오시는 것도 이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한국 갈 때 디트로이트나 시카고 공항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미국 중부에서 2008년도에 1월 달에 이제 캐나다로 랜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8월에 1년 7개월 살고 이제 리밍턴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년째 거주 중에 있고요. 두 번째 가족은 이제 2013년 윈저에서 5년 거주하고 이제 2018년도에 리밍턴 이사를 했고 이제 현재 3년째 거주 중에 있고 세 번째 가족은 이제 2020년 12월 타 도시에서 이제 1월 달로 리밍턴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째 거주 중에 있고 네 번째 가족은 이제 입국이 임박하셨는데요. 8월 중순에 이제 서울에서 리밍턴으로 이사를 하셔서 세인클레어 칼리지에 등록을 하시는데 2주 자가 격리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세인클레어에서 2주 자가 격리 프로그램을 할 때는 14일, 그러니까 그 14일에 대한 숙박은 다 거기서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밀 플랜만 별도로 이제 구입을 하셔서 이제 패키지를 끊어져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은 내년 6월 입국 예정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밖에도 이제 저와 이제 오기로 했던 세 가족이 더 있는데요. 가족들이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윈저 한인회는 이제 6,700명 정도의 이제 한인이 있는데 리밍턴에는 20명 정도, 그러니까 30명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직 커뮤니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과는 별도로 이제 그 캐네디언들과 이제 결혼하시는 이제 가족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 윈저에 살고 있고 윈저에 살던 내 가족이 이번에 영주권 자격에 대해 접수를 하였는데 여기 윈저는 자동차 공업 도시고 이제 리밍턴은 이제 농업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부족 직군이라든지 그런 연방 정부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그 영주권 신청 자격이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었고요. 케이스 3, 4번은 이제 제조업인데
이번에 이제 9만 명 주는 이제 패스웨이 프로그램으로 6월 달까지 이제 1년 경력 1년 채우셔가지고 그렇게 이제 영주권을 접수를 했고요. 지금 기한이 비자 기간이 4개월이 미만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브릿지 오픈 워크 퍼밋으로 부부가 다 그렇게 저기 오픈 퍼밋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왕년수를 마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코로나 전에는 그다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그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아일락 세인클레어 연계 프로그램으로 현재 9월 8일, 10월 14일 어학연수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그 어학연수를 마치셔서 이제 내년 6월쯤에 이제 캐나다로 이제 본과로 바로 들어오실 분들은 지금이 이제 상담 적기인 것 같습니다. 상담비 접수 적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전에는 많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프로그램들인데, 왜냐면 이게 그 2년짜리 공부를 하게 되면 3년짜리 그 취업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2년짜리를 마치고 이제 3년 그 취업 비자를 받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단기로 오신 분들께서 이제 영주권을 받으시는 걸 제가 보고 만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용접, 배관, 그다음에 피부 미용, 머리, 헤어 스타일리스트, 그다음 오피스 행정비서, 오피스 일반, HR, 그 간병인, 여기에 그 케어 기버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전부 다그 단기 8개월에서 12개월짜리 그리고 졸업 후 1년짜리 취업 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뭐 레이버 마켓으로 연결을 하거나 뭐또 오픈 저 브릿지 퍼밋 등을 이용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12개월 회사에서 바로 이제 입국하자마자 일하고 1월에서 8월까지 이제 공부 마치고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6월쯤에 이제 그 배우자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해서 뭐 랜딩피도 내고 그런 이제 아주 최단기 제가 본 경우로는 최단기 영주권 신청 및 그다음에 이제 승인 그 대기 상황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본것 중에서는 가장 빠른 프로그램으로 이제 영주권을 이제 받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세인클레어 대학 입학은 이제 IELTS 6.0 아카데믹으로 밴드 스코어 5.5 이상 받아야 되고요. 듀오링고 100점, 그다음 어학연수는 세인클레어 8단계 종료, 그다음에 아일락 그 저기 패스웨이 프로그램 종료. 그 수료, 그다음에 이제 비자 및 코로나 입국 승인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설계, 비자 및 입국 준비, 자동차, 주택, 아파트 렌트에 대한 또 설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집을 구할 때 보니까 이제 한 2주 정도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녔는데요. 리밍턴이 내 하우스를 렌트하려고 하면 윈저 지역에 비해서 많이 그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큰돈이 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보증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두 달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그 주인하고의 그 계약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또 이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어학연수 패스웨이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다시 이제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 시간대에서 영어 성적 없는 영어 패스웨이 과정 진행 가능하고요. 퀘벡의 이제 BLI 프로그램, 뭐 세인클레어 칼리지 아일락 그 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 온라인 과정, 초등고 여름 캠프 뭐 이런 부분들을, 그다음에 이제 어학 연수, 불어 연수, 그다음에 영어 연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타리오 버추얼 스쿨 OVS에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요, 그 그레이드 12 코스, 그 다음에 그레이드 11 코스, 그 다음에 그레이드 10 코스, 그레이드 9 코스, 이 수업을 그레이드 A7, 그 다음에 ESL 코스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듣고 이제 500불, 450불 정도로 이렇게 듣는데,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구글에서 온타리오 하이 스쿨 requirement 이렇게 보시면 하이스쿨 그레듀에이션 requirement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Student must earn the following 18 compulsory credit to get their Ontario school, secondary school diploma. 영어 4학점, 그 다음에 수학 3학점, 그 다음에 이제 그룹 1, 2, 3 코스 3학점, 2코스 이제 사이언스 2학점, 그 다음에 1코스 이제 이런 컴펄서리 크레딧을 18 크레딧을 따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학점, 그러니까 옵셔널 크레딧을 또 따야 됩니다. 그래서 Student must earn 12 optional credit by successfully completing courses offered their school program and course calendar. 그래서 여기서 2학점 여름, 11학년 여름, 2학점 12학년 여름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이제 204시간씩 채워서 그렇게 4학점을 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optional credit may include up to 4 credit on through approved dual credit program. 그렇게 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과정을 이제 공부하는 학생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그 상황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자라는 학점은 이제 이렇게 해서 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타리오 칼리지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한국에서 학점을 따면서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이게 저희와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그 연계 프로그램으로 이제 한국에서 수업을 하실 수 있게 상담 및 세팅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북미 및 기타 교육의 대학이니까 꼭 굳이 이제 캐나다에 정착 안 하지 않으시고 미국 아이들을 미국 대학에 보내려고 하시는 경우 온타리오 하이스쿨 디플로마로 미국 대학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 학교 다 인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타리오주 캐나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북미 및 저기 미국 캐나다 및 그 기타 국가의 대학에 등록하는 데 유리하고 집에서 100% 온라인 코스로 모든 코스를 수강할 수 있으며 학생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졸업 필수 학점은 이제 18학점과 12학점, 30학점을 이렇게 맞춰서 그 다음에 이제 온타리오 주정부 언어시험 통과 요 언어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커뮤니티 인볼빙, 그러니까 커뮤니티 사회봉사 활동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스 리터러시 리커먼트, 그 다음에 해서 이제 그 영어 OSSLT라는 그런 시험을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게 되죠. 40시간 지역 사회 봉사활동은 자국에서도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8학점에 대한 어떤 이수를 해야 되고 12학점의 이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학습 계획을 저와 연계된 그런 그 비즈니스 파트너를 통해서 학습 계획을 제안을 하고 이렇게 19학년에서 12학년까지 이제 학생들의 이제 학점을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상담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타리오 주정부 언어시험 통과해야 되고요. 10학년 3월에 또는 4월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에게는 편의 연기면 면제가 있을 수 있고 학생이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통과를 못할 경우 성공할 수 있도록 재시험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의 시도 후 통과를 못하는 경우는 12학년 때 리트러시 과목으로 수강으로 언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 지역사회 참여 봉사활동은 졸업 전까지 40시간을 완료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밸류에이션 평가 시스템을 이렇게 하게 돼서 뭐 이런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 파트너와 함께 그다음에 이제 여름 학교 이런 해서 아시안 때 시간으로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저녁 7시에서 저녁 10시까지, 그러니까 7시에서 10시까지 3시간을 이제 매일 공부하는 것만으로 이제 온타리오 하이스쿨 이제 교육청에서 인증 및 감독을 받는 온타리오 버추얼 스쿨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와 이제 상담을 이제 카톡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 MJAYTVM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시고 저와 기본 상담을 하시고요. 이제 뭐 유료 상담이나 이제 뭐 학교 등록 과정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분들은
또 개별적으로 저와 이제 연락을 주고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경험된 자료를 축적으로 여러분들의 캐나다 성공적인 캐나다 정착과 자녀들의 학업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